일주일 뒤. 집 앞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는 영배 씨.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초조해 보이는데요. 딸. 어디? 아빠 나왔어. 아빠 나 다 왔어. 아빠 병원 혼자 가도 된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금방 가. 바쁜 영자 씨를 대신해 재은 양이 함께 병원에 가주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딸을 발견하더니 급히 손수건에 빨간 액체를 뿌리는 영배 씨. 대체 뭘 하는 걸까요? 그러더니 이내 쓰러집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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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눈 떠봐! 아빠! 이거 좀 수상한데요? 거기 129죠? 네, 여기 사람이... 영배 씨의 자작곡에 재은 양이 제대로 속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어찌됐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영배 씨. 아빠의 자작극임을 꿈에도 모르는 재은 양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다급히 찾아온 명자 씨. 여보 괜찮아? 여보 괜찮아? 왔어. 선생님. 점점 기운이 쇠약해지시니까 음식 같은 거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다른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씨, 남편이 쓰러진 게 괜히 자신 탓만 같아 미안해지는데요. 재훈아, 많이 놀랬겠다. 엄마는 아빠 상태가 이런데 왜 신경도 안 쓰고 회사일만 해? 재훈아,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재훈아.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도 얼마나 힘든데. 몰라. 짜증나. 재은아. 결국 재은 양이 엄마를 크게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내 몸을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 여보. 나 물 좀 줄래? 그래. 이쯤 되면 영배 씨가 일부러 명자 씨를 음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주 뒤 늦은 저녁 TV를 보고 있는 영배 씨.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출발했다고? 알았어, 나갈게. 영배 씨, 누굴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아빠 왜? 재은아, 아빠랑 데이트할까? 데이트? 좋지. 잠시 후 약속은 잊은 건지 재은 양과 다정히 데이트를 하고 있는 영배 씨. 아유. 아빠 괜찮아? 괜찮아. 잘했네. 아 여기 저 갖고 있어. 아빠 여기 뒤에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잠깐 있어. 알겠어. 그런데 그때 뭔가를 본 재훈 양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텔로 향하는 한 중년 커플을 보곤 다급하게 뛰어가 가로막는데요. 엄마! 아니 이건 명자 씨 아닙니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저씨 뭐예요? 엄마. 아니 그게. 엄마 좀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왜 이렇게 많이 하시고? 엄마. 그런데. 수고했어. 근데 진짜 이래도 되는 건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앞으로도 보고 잘하고.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 돈을 건네는 영배 씨. 고맙습니다.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네. 이 또한 영배 씨가 꾸민 일인가 본데요.
대체 왜 명자 씨를 자꾸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내 씨는 평소 잦은 트러블로 인해서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는 통원 치료에 동행하고 항암 식단을 만드는 등 남편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이러한 아내의 노력을 알고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의 명의를 아내의 명의로 돌려주는 등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아내를 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부녀가 사이좋게 요가를 하고 있군요. 명배 씨 혈색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그때 명자 씨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네. 많이 아픈 거야? 재훈아, 엄마 약국 가서 약 좀 사다 줄래? 알았어. 갔다 올게요. 딸이 나가자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영배 씨에게 내미는 명자 씨. 여보,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건 이혼 소장 아닙니까? 갑자기 이혼이라뇨? 이게 무슨 소리죠? 어차피 합의 줄 것도 아니잖아. 갑자기 이혼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바람 피우고도 이혼 소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남은 인생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난 행복 찾아 떠난다.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린 영배 씨. 혹시 명자 씨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걸까요? 어차피 합의 줄 것도 아니잖아. 갑자기 이혼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바람 피우고도 이혼 소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남은 인생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난 행복 찾아 떠난다.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린 영배 씨. 혹시 명자 씨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걸까요? 이야기는 5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곳 전이도 없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네요. 병세가 많이 호전된 영배 씨. 그런 영배 씨에게 투병 생활은 참 지루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그때 때마침 댄스 교습소 간판이 영배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찾아간 댄스 교습소에서 윤혜경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자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가슴이 벅차올랐는데요. 이후 교습소를 다니며 활력을 되찾은 영배 씨. 그런데 활력만 되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옛날 바람 피우던 버릇이 또 도진 건데요. 결국 댄스 강사 윤혜경과 불륜 관계로 발전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별을 통보받고 통사정을 하고 있는 강영배. 혜경 씨, 무슨 이유라도 말을 해줘야 내가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집에까지 와서 왜 이래? 혜경 씨, 도대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만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혼 서류 도장 찍으면 그때 다시 연락해. 혜경 씨. 남은 생을 윤혜경과 보내고 싶어진 강영배는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냥 이혼을 하자니 아내에게 회사를 넘겨준 게 영 후회되기만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명의를 넘기는 게 아닌 건데. 댄스 교습소에서 만난 X가 불륜을 저지르던 남편 X는
와 남은 여생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병에 걸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인색하게 굴어서 자신의 병이 더욱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들 간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째? 법원을 나서는 두 사람의 처지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아,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어?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이번에 내가 용서할게. 어서 짐 싸서 집에 돌아와요. 당신 암 환자야. 건강 생각해야지. 아니, 됐어. 이혼 안 해줘도 나 만난다는 여자 내가 찾으면 돼. 아유, 정말. 암에 걸려서까지도 욕망을 참지 못하고 가족들을 배신한 영배 씨. 가정은 삶의 보물상자처럼 소중하다는 것 더 늦지 않게 깨닫길 바랍니다.